아, 헬파티인데 그래도 W발랄 갈게요. 가자. 좀 열심히 해보자. 전투자 극자를 일단 얻고. 이거 전투자 극자 진짜 꿀인 게 그 이기면 75골드 받는 거 알아요, 여러분? 그러니까 영웅 레벨 오르는 것도 꿀이긴 한데 요즘 이 이벤트가 되게 좋은 게 빠른 대전이나 영웅 리그를 해도 한 판 이길 때마다 75골드를 받으니까. 우와, 야, 현대시대 무라딘 보조. 부릉부릉. 오빠 차 뽑았네, 어? 무라딘 오빠가 차 거대하게 뽑았네, 이거. 아메리칸 초퍼에 나온 오토바이 아니야? 부릉부릉하다. 이거 가운데에서 한타 버리면 우리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. 조용히 그냥 있는 게. 어이구. 어, 조용히 그냥 있어야 돼, 노바 때문에. 노바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. 좀 숨어있죠. 빛날에 있으니까 좀 무리하지 말고. 티레를 언제든지 거봐 거봐. 언제든지 들어오겠다는 거지. 크로미가 아마 이번 판에서 딜을 진짜 못 넣을걸. 제가 크로미 딜만큼 더 넣어야 돼. 최대한 아끼고 한번 써보고 그냥. 노바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야. 그냥 누진고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본다 이거. 없으면 뭐 없으면 아는 거고. 아, 여기 있구나. 볼까? 예스! 내가 해야 돼. 내가 크로미가 못 넣는 만큼 제가 해야 돼. W 발라를 하면은 이제 딜이 웬만하면 나오니까.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라라크가 없기 때문에 침묵을, 아, 킬 가기 안 놓쳤네. 침묵을 그 예스! 침묵을 안 맞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게 앞부르기를 해도 상관없을 거야. 자, 필멸자 만화 관리 해주시고요. 하, 이거가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알라라크를 만났을 때가 문제. 포지션은 대충 이쯤 잡고요. 포지션은 대충 이쯤 잡아주고 아마 노바가 여기서부터 칠 거야. 알라라크가 그리고 들어오는 거. 이 포지션이 좋아. 스택을 좀 쌓아두고 만화를 좀 아껴두고 그냥 평타만 좀. 평타만 좀, 평타만. 자, 레이너 좀 위험하다. 먼저 뺐죠? 이제 이거, 여기. 여기 싸움. 여기 좀. 대부분 열로 들어오거든요, 노바가. 웬만한. 자, 아래쪽에서. 아, 크롬이 잡으면 안 돼. 넣자, 그냥. 예스! 어, 뭐야? 저게 왜 그냥 치고 있지? 저 뭐지? 원래 내가 예상한 게 이게 아닌데. 지금 뭔가 더 투닥투닥 싸워야 되는데 그냥 뭐 무난하게. 아, 무난하게 갔는데. 평발라도 좋아요. 한 가지 확실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더 고수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의 첸이나 그 서브 탱커, 그러니까 탱커가 둘 이상인데 렉사르 같은 애들 서브 탱커가 있다 이러면은 평발라를 갑니다. 탱커랑 서브탱커가 둘 다 존재한다 그러면. 어, 저 같은 경우엔 뭐지 이거? 어, 가짜지. 저 같은 경우엔 평발라를 가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런 상황에서는 평발라보다는 그래도 라인 클리어가 일단 중요한 맵이니까 이 맵 자체가 평발라보다는 W발라가 그나마 킬각인데. 아유, 큐 놓쳤네. 뺏어 미사 죽이고. 오케이.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. 그럴 것 같더라. 아유. 그리고 이 발라를 할 때, 원딜을 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죽을 각을 만들면 안 돼, 노바한테. 그니까 지금 이 피가 노바한테 죽을 각이잖아. 이것도 티리를 맞으면 죽을 각이고 이 죽을 각을 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. 그러니까 피 관리 항상 거의 3분의 2피? 어, 항상 3분의 2피는 유지하고 있으면은 애들이 좀 죽이기 어렵지.
막 쏘죠. 이것도 막 쏘죠. 이거. 내 분노를 느껴. 리리, 저기 리리가 힐이 안 될 것 같은데? 리리가 혹시 그 실명의 소용돌이 찍었나? 계속 힘내십시오. 거대한 소용돌이. 어, 찍었네. 거대한 소용돌이 찍으면은 아마 평타가 많이 안 나올 거니까 W를 좀 중심으로 가야겠네. 스택을 쌓아두고. 스택을 쌓고. 포탄. 오케이. 티리엘 각 조심하고. 미샤 먼저. 미샤만 녹이면 돼요, 렉사르. 미샤가 본체이기 때문에 그 렉사르를 제가 자주 하지만 렉사르한테 말리는 이유가 저 본체를 안 때려서 그래. 렉사르는 미니언이거든. 그러니까 렉사르를 때릴 필요가 전혀 없어. 저기부터 녹이면, 저 본체인 미샤부터 녹이면은 보통은 말리지. 그래서 렉사르를 아무도 안 하죠. 근데 고티에 올라갈수록 미샤부터 노리니까. 그지? 쭉 갑시다. 그리고 웬만하면 이 증오 때문에 저는 W를, 그러니까 이게 좀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W를 좀 아끼는 편이에요. W를 좀 아끼고 증오를 쌓는 다음에 같이 연계를 하려고. 그러니까 함부로 난사를 안 하는 편이지. 지금 같은 경우에 10초 이상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평타도 때려놔. 어, 각이다. 앞으로 W. 굿. 감사 파이팅. 아, 어딨어? 아, 죽여줘. 아, Q 천공 팡. 아, 민영씨 와요. 민영씨 와. 아, 아깝다. 티리를 잡아야 되는데. 아까워. 오. 만화가 지금은 좀 모자라죠. 이제 이러면 민영씨가 발라한테, 이게 발라한테 죽을 거기 전에 일단 두 개 먹고. 이런 거를 각을 안 줘야지. 알라라 혼자 하는데 게임. 신관 하드캐리 하시는데 신관님 지금. 혼자 게임 하시는데. 오늘 저녁 방송합니다. 자, 평타 스택을 쭉 쌓아놔. 이렇게 노바를 잘 봐야 돼. 리리 위에 있고. 아, 오케이. 여기까지 그냥. 티리엘을 잘, 티리엘을 아마 축성 안 찍고 돌진 찍었을 거야, 우리 때문에. 노바. 굿. 노바의 단점은 한 번 들키면 끝나요. 저렇게 만약 노바가 킬을 못했잖아. 그럼 끝나는 거예요, 그냥. 그러니까 누군가를 물었을 때 초보분이 노바를 즐겨 하시는 게, 안 들키고 한 명을 죽일 수 있었잖아. 근데 만약 들키면은 끝나. 노바가 만약 리메이크가 좀 되면은 좀 많이 쓸 테지만. 오케이. 아, 뭐지? 스캠? 핵각인가? 핵각인데? 핵각은 각인데. 신관, 아, 트리엘 일단 보고. 트리엘 축성은 아닌 것 같네요. 오케이. 뒤구르기 준비? 앞구르고, 빵! 30%. 핵각인 것 같은데, 이거? 어스름. 잡을 수 있다. 뒤로 오르고, 빵! 21%. 핵각이다. 에라 모르겠다. 치러 간다. 어스름 쓰고! 하나, 둘! 아! 에라 모르겠다. 친다. 됐네. 뭐지? 팀원들조차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. 8분 게임. 진짜 누가 받아도 상관없어. 너무 다들 잘했어. 왜 W가 센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, 빠른 대전이 너무 빨리 잡히니까 여기서 알려드릴게요. 증오가 보시면 때릴 때마다 1중첩을 얻고 최대 10회 중첩 되잖아요. 그리고 증오 중첩당 일반 공격력이 8 증가한대.
그러면 10회에 중첩되면 80%가 증가하고 이동속도가 10% 느는 거예요. 그럼 그 개념은 이해하셨죠? 증오가 10까지 느니까. 근데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증오가 10 중첩 시 이동속도가 원래 10%인데 20%로 이제 증가하는 게 있어요. 20%로 증가하고 W로 가려면 증오가 중첩당 다발 이 W의 공격력이 5% 증가한대요. 그러니까 증오가 10중첩이면 W 스킬이 50% 공격력이 증가한 거죠. 그러니까 10중첩을 만들고 쏘는 거죠. 근데 W의 문제점 중 하나가 쿨이 12초예요. 쿨이 12초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무기고 수류탄이 적중한 적 영웅 하나당 이 재사용되기 시간이 3초 감소합니다. 이 특성 하나 때문에 W 발라라는 거. 거기다가 복수앱이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법범번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어스름을 가죠. 어스름을 가면 좀 그나마 생존력이 좀 올라가거든요. 어스름 만약 상대방이 나를 아예 못 때린다 그럼 절제엄마가 흡혈이니까 이거 피바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가서 탱커다 상대가 만약 투탱이다 그럼 만티코어 그냥 가세요. 아니면은 냉기사격은 완전히 돌진조합이다 상대가.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물고 막 정말 뭐 제라툴에 뭐 쓰라레 그럴 때 너무 위험하면 냉기를 가는데 웬만하면 딜 넣을 거면 이제 일반 공격 하나당 이거 하면 이중첩을 얻어요. 원래 1중첩이잖아 그치? 요게 1중첩인데 요 특성을 찍으면 한 발 쏘는 당 2중첩을 얻고 증오의 지속시간 6초에서 8초로 들어요.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는 취향인데 프로 선수들은 보통 천리샷을 갑니다. 왜냐하면 평타 공격력과 W도 키니까 머리샷 속에 이것도 좋고 원한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천리살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리 공격력도 높여도 일단은 멀리서 카이팅을 하는 영웅인데 원한보다는 만약 리치가 상대가 다 근거리면 제가 원한을 찍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리살이 나은 것 같아요.